안녕 얘들아. 247번 하도록 할게. 247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2cm 아 2 길이가 이래. 2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점하고 여기 점 뭐 얘 중심으로 해서 원을 쭉 그린 거야. 그린 거야. 그리고 또 여기에 접하는 정사각형을 또 그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그 다음 또 얘를 해서 또 원을 또 그립니다. 그러니까 R2인데 지금 우리 구해야 될 게 두 개 나왔잖아. RN은 그치? RN은 뭐 이게 한 N개 있겠지. 근데 그 다 합해하는 거잖아. 그리고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급수야. 이게 N개 있고 그걸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다 넓이 합을 구하는 거니까 급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하고 얘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얘나 어차피 요리오나 똑같이 걔네들을 요로 가져와도 되지. 요로 가져와도 되지. 얘네들 없애면서 그지? 얘네들 없애버리자. 그지? 없애버리고 요로 가져와도 되잖아. 똑같으니까. 똑같은 원이니까. 정말 이해가지? 또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이걸 첨가시킬게. 왜? 이것만 뺄 수가 없거든. 항상 이런 건 부채꼴로 만들어줘야 돼. 알겠니? 그러면 자 지금 요 사각형에다가 삼각형을 더해서 이 부채꼴을 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저 삼각형은 얘가 1이니까 2개니까 1이지? 1 더하기 이 사각형은 1 곱하기 2니까 2지? 자 여기서 빼자라는 거지. 이 삼각형과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부채꼴을 빼는데 자 파이 반지름이 어떻게 되니? 얘가 1이고 1이니까 얘는 루트 2가 되겠지? 자 파이 r의 제곱인데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45도 45도니까 90도지.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4분의 1이 되겠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s1을 구한 거야. 3 마이너스 자 2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자, 됐니? 그래서 s1은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가볍게 구했고 S1 됐지? S1 구했고 자 S1 구했고 이제 우리가 공비를 구해야 되잖아. 자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볼게. 지금 요 녀석하고 얘 루트 2지? 요 그지? 요 녀석하고 같지? 왜? 여기서 돌린 거니까. 알겠니? 아, 그래서 얘가 루트 2라니까. 근데 우리가 얘가 2인데 얘를 X로 두고 싶은 거지. 얘 X 있지? 내가 같은 X야. 얘도 X고. 그러니까 2가 이 사각형의 한 변이 X로 바뀌었다 이 말이지. X로. 그러면 공비의 씨앗은 2분의 x인데 넓이잖아. 그래서 4분의 x 제곱이 공비가 될 거야. 4분의 x 제곱. 이해됐니? 4분의 x 제곱이. 그럼 얘가 x면 얘는 또 2분의 x가 되잖아. 절반이니까. 그지?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4분의 x 제곱은 2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x 제곱은 8이 되니? 4x 제곱 플러스 x 제곱은 8. 5x 제곱은 8이 되니? 5x 제곱은 8.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4분의 1의 x 제곱이잖아. x 제곱은 5분의 8이라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1, 2, 공비가 5분의 2가 된다라는 말씀. 됐지? 그러면 1-r분의 첫째야. 이렇게 되니?
자, 얘는 5분의 3이잖아. 5분의 3을 나눈다? 3분의 5를 곱하는 거랑 똑같이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라 돼 있니? 응? 가장 가깝게 돼 있는 게. 자, 또 맞춰봐야 되잖아. 그치? 다 6으로 돼 있네. 6으로 돼 있으면은, 자, 얘가 원래 뭐니? 5잖아. 그럼 6분의 3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파이. 이렇게 되니? 6분의 30 마이너스 5파이. 이해되지? 자, 얘가 5잖아. 5.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인데, 6으로 통분하니까 30 마이너스 5파이. 답은 3번이 되겠다. 알겠지? 이거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특히 이거 얘랑 얘랑 반지름으로 같다. 얘가 x면 얘는 2분의 x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가볍게 구했다. 자, 이거 구독, 좋아요 부탁해.